감사합니다. 80년 5월 저는 이곳 광주에 있었습니다. 8살 어린 나이였지만 그 5월의 함성과 분노는 피와 눈물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. 공포가 끝났던 5월 어느 날 화정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느꼈던 그 12도로 따스했던 햇살은 아직도 여전히 제 몸에 남아있습니다. 그 5월의 기억은 어렸던 저에게 모두의 생명과 삶은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, 모두의 일상의 평안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, 강자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무력과 공포로 약자들의 삶을 함부로 망가뜨리고 그 일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알게 해주었습니다. 그 5월의 기억은 그래서 저에게 강자의 삶이 소중하듯 여성의 삶도,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도 지극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, 그것을 함부로 짓밟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였던 듯합니다. 너무나 과분한 이처럼 뜻깊은 삶을 감히 제가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시는 강자가 약자의 삶을 함부로 파괴하고 그 입을 틀어막는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십니다.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께도 힘껏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십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의 평화를 위해, 정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소중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영광을 드립니다. 이곳에서 시작된 민주, 인권, 평등, 평화의 정신이 등불처럼 번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